오늘은 제가 살짝 일찍 나왔어요.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. 누나 말대로 정말 나은 씨가 파놓은 함정이었어요? 맞아요. 나 또 뒤통수 맞은 기분이네요. 대체 어디까지 갈 거예요? 그만하면 충분한 거 아니었어요? 당신 계획대로 태준이, 세진이 떠났고 매형도 누나 떠났어요. 근데 꼭 집까지 그렇게 해야 했어요? 그 집이 우리 엄마한테 어떤 집인지 잘 알잖아요. 나한테라도 미리 얘기해 줬어야죠. 어머니께는 죄송해요. 우리 엄마 당신이 한 짓인 줄도 모르고 당신만 기다리고 있어요. 압력 풀어요. 누나가 빌린 돈 내가 갚아줄 테니 당장 풀어요. 이미 늦었어요. 무슨 뜻이에요?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어요. 이나연 씨, 당신 원래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었나? 저 휘경 씨한테 아무 감정 없어요. 그저 절차대로 했을 뿐이에요. 그렇게 이해해줘요.